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공감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이 아니라 공감의 시대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때 잘 보여지고 있고 잘 만들어져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칠성 사이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세 박스를 주문했어요.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칠성 사이다가 7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칠성 사이다가 29cm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70주년.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골드하고 실버를 다 사면 좋았을 걸. 망설이다가 저는 실버를 샀는데 골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예전 병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쁘지? 사이다 향이 난다. 유튜브를 보시면 사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기념판인 것 같아요. 기념으로 사게 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9cm를 또 다시 들어갔어요. 골드를 사려고. 솔드아웃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파우치예요.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좋다. 라코스테도 아니고 진짜 레트로네. 마리아, 이거 마루 거 해줄까? 마루 거 여기다 뭐 담아서 다닐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죠?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안에는 별건 없지만 칠성에서 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네요. 요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디자이너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50주년이다 하면은 그냥 꼰대 아저씨들 느낌으로 정말 옛날 역사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책자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거나 했는데 정말 요즘에 맞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내는 게 재밌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칠성사이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70년 역사관, 추억 감정소, 칠성사이다와 함께한 추억 여행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훈훈했어요. 사이다 배달업소에서 일하시는 아빠와 함께한 사진이라던가 어떻게 잘도 찾아냈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우 즐거웠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것들을 볼수 있지만 저는 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칠성 사이다 광고예요. 요번에 70주년으로 해서 만든 네 가지 옴니버스식 마치 응답하라 1988, 1974처럼 만든 CF들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옛날 광고들이에요. 언제나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는 카페인이 없고 무색입니다. 라는 옛날식 성우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1980년대부터는 이선희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청아한 목소리로 언제나 칠성 사이다. 우리 마루가 쓰러졌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고들이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고객 만족지수 음료수로 했을 때 칠성 사이다가 1위이고 70여 개국의 나라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오늘 촬영을 위해서 옛날 광고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 우리나라 음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그 당시로서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국적 브랜드로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메시지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브랜드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같이 이루어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참 우연의 일치로 서울 향신료라는 곳과 일 때문에 만나고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50년 정도 된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든 향을 제공해주는 오래된 회사가 있어요. 거기 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칠성 사이다하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칠성의 칠자가
함경도 그리고 그 당시에 위기호 지나고 나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회사를 만든 게 바로 칠성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곱 개의 별 각각 자기가 잘하는 업무를 맡았대요. 난 관리, 난 영업, 나는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맡으면서 칠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지만 소름을 끼치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향료라는 곳에서 이번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70주년으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TS와 함께 만든 복숭아 맛 사이다. 그 복숭아 맛도 그 회장님의 회사에서 향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그런 걸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CEO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회사는 CEO께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회사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만드는 실무자들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을 얘기하고 브랜드를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의 꿈과 노력이 담긴 그 회사의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70주년을 맞은 칠성사이다를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